오늘 이 아침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1, 2, 3, 알류티 시대의 응답 속에 또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복음 치유와 또24 제자라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민이라.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에 느헤미야가 단순히 성병만제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킨 것처럼 말씀 각인 그리고 기도 뿌리 전도 체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음 치유의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집중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와 또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주변에 또 자신의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려져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치유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과정이 치유라면 신앙의 목표는 24제자입니다 우리가 왜 치유받아야 됩니까? 왜 치유가 필요하죠? 단순히 나한 사람, 내 상처, 내 아픈 거, 내 힘든 거 그거 고치고 낫는 거,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치유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참된 치유의 목표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24제자로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24시 임만유예를 누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24제자라고 합니다. 2020년 여러분을 통해서 1인 1교회와 응답이 실현되고 그리고 4천 말씀 운동과 237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그러한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2020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비록 처음 가는 여정이지만 그 여정 위에 등이 있고 빛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응답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선포된 우리 본부 원단과 또 순구 영신 예배의 말씀은 2020년 한해 동안에 등처럼 빛처럼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할 이정표요 영적 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이 1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빌리포스 2장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밝힌다는 것은 횃불을 붙잡듯이 굳게 붙잡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굳게 붙잡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횃불이 하나 있다면 그 횃불을 과연 어떻게 잡겠습니까? 대충 잡겠습니까? 적당하게 붙잡겠습니까? 아니죠. 온 힘을 다해서 그 횃불을 굳게 잡을 것입니다. 제가 RTS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강원도 양양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라이프 가드라고 인명구조 요원으로 활동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물에 빠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이제 살려고 이제 몸부림을 칩니다. 이때 어느 정도 힘이 나오냐면 아무리 연약한 여자라도 건강한 남자 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진 그 힘의 한세배 정도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이 구명 튜브나 줄을 잡을 때그 정도 힘으로 잡는다는 거죠.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능주로 나오는 힘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인명구조 요원들이 왜 몸에 이렇게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걸치지 않는 않느냐면 잘못 잡혀버리면 가치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노인이라도. 죽지 않으려고 평상시 힘보다 세배 정도 힘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 잡혀 버리면 물에 빠져 같이 죽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이 1년의 말씀들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2020년 한해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삶을 여러분의 후대와 자녀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이정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려. 하나님의 말씀은 1 1억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들을 이 언약의 말씀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냐는 겁니다. 이월한달 동안에 이번에 선포된 1년의 말씀들을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개인화시키는 즉이 언약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일을 한달 동안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히 소의 대세김질을잘 하실 것입니다. 소는 하루에 한반 정도를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4시간 정도만 잠을 잡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서 6시간을 먹고 8시간을 대세, 대세김질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반나절을 그냥 엎드려 있는 겁니다. 소에는 커다란 위가 있는데 그 위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대색김질이라는 것은 한번 삼킨 음식물을 다시 입안으로 토해서 잘게 씹은 후에 도로 삼키는 것을 보고 대색김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하루 동안에 한 번에 6시간 동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먹으니까 엄청난 양을 먹는 거죠 그 6시간 동안 먹은 이 엄청난 양을 소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8시간 동안에 대세김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대세김질을 하는 거죠. 이번에 받은 이 원단의 말씀들을 이럴 한달 동안만이라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듣고 또 듣고 각인 뿌리 체질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듣는 거, 두번 듣는 거 다릅니다. 다섯 번 듣는 거, 열번 듣는 거 차이가 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들음에서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에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그리고 나의 내 속에 각인되면 각인된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리 내려져서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말씀 체질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0년 새해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할 예틀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로 인해 가지고 생활만 노예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도 사상도 아예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 생각, 사상 모든 것이 다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2019년은 이제 과거의 시간입니다. 2019년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응답받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미 과거로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있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지난일, 예전일, 이전일. 여기에 묶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0년 아무리 새로운 새 일을 맞이했더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여전히 과거에 잡혀 있다라면,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라면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실패했더라도 오늘 믿음을 회복하고 오늘 언약을 붙잡는다라면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실패하고 어제까지 실패하면 사실 오늘도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흑수저는 계속해서 흑수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이치예요. 금수저는 계속 금수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어제까지 마귀의 자녀여, 재앙과 저주와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았더라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새로운 피존물이 되어서 참된 해방과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세력을, 모든 사탄과 지옥의 세력들을, 모든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깨뜨리고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붙잡는다라면, 이 갈보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라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후대에 임하는 모든 실패와 흑암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고 새로운 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주시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모든 과거를 뛰어넘는 2019년도에 있었던 모든 실패의 예틀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그러한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실현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번 우리 본부 원단이 제123 알류티시 응답입니다. 작년 19년도에는 알류티시의 실현이었습니다. 이제 이 실현을 넘어서서 2020년은 응답의 한 해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19절에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행하실 세일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말로만,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2020년도에는 사실적인,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강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막의 강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세상을, 사단을, 그리고 현장을 이길 수가 없고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사천 말씀 운동,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삼실나라 복음화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전혀 없는 그 광야에 내가 직접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전혀 없는 생명체가 전혀 없는 그 사막에 하나님은 강을 내시겠다라고 그것도 곧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래 반드시 그 광야에 그 사막에 길을 내겠고 강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하나님이 행하실 세일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이 비록 광야이고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막에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만 내 자신을 쳐다보게 만들고 내가 가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에 묶이고 메이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를 쳐다보면 내 상황을 쳐다보면 내 환경을 쳐다보면 내 가정을 쳐다보면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빠질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히브리스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만 세상을 쳐다보게 만들고 환경을 쳐다보게 만들고 내 자신을 쳐다보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020년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2020년 이제 집중 시대 알류 시대, 그리고 237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내 형편은, 지금 내 사정은, 지금 우리 가정은 알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렇죠. 사실 알류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몸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데, 무슨 알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237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집중훈련? 그건 사역자들이 하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사단이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겁니다 어부지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생각들이 결국 사단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 네가 무슨 알류냐? 네가 무슨 237시대냐? 네가 무슨 집중훈련시대냐?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겁니다 어부지리,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믿음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 지금 내 형편과 내 사정은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내 후대와 내 현장이 알류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237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집중 훈련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내 후대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24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수와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얘기합니다 분명히 2020년 받을 응답이 크기 때문에 반대로 사단은 그만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뒤흔들려고 속이려고 발악을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수아에게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황과 우리의 형편이 비록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우수아에게 명령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2020년 한해 동안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언약을 굳게 붙잡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믿음으로 2020년을 출발하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